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디언에서 릴레이 인터뷰 12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성우 박성용입니다. 저는 대원방송 7기입니다. 다은이가 뭔가 좀 잘 떠넘기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 또 나한테 이렇게 또 떠넘겨줬구나. 근데 또 오디언에서 다시 불러주니까 저는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다른 분들에게 잘 떠넘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바연길 벌써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는데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진짜 그 신재현으로 처음으로 이제 오디언에서 작품을 하게 된 거였고, 오디션을 통해서 신재현이라는 되게 멋진 인물을 연기하게 된 것, 그리고 이제 신인 성우인 저한테 좀 큰 필모그래피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되게 즐겁게 녹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디언에서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간식을 정해놓고 그러진 않는데, 식사를 하고 싶은데 식사를 못하게 됐을 때 간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식사 대용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각에서 급하게 먹을 때는 그런 걸 먹고, 간식을 진짜 즐기게 된다고 하면 완전 정크한 걸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스낵류 과자나 그 편의점에 있는 핫바나 뭐 삼각김밥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즐기고 싶다고 할땐 그런 걸 먹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건강해 보이는 단백질 바, 막 칼로리 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는 것 같아요. 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나이가 들어오면서 지금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약간 바뀌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스윙칩이라는 그 볶음 고추장 맛, 그 엄청 자극적인 그 맛을 엄청 좋아해서 초등학생 때는 맨날 사 먹었었고, 지금은 그런 걸 먹을 때 약간 물린다고 느끼는지 허니버터칩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는 감자칩 종류를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네. 소울푸드라고 하는 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정신적인 걸 해소하는 그 느낌이라고 하면 진짜 정크한 거 먹거든요. 뭔가 고생하고 났는데 시간이 좀 여유로워진다 하면, 이제 치맥을 먹어도 되는구나. 이제 치킨과 맥주를 같이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일정이 좀 바쁘고 그럴 때는 술도 좀 참는 편이고, 다음날 일정 때문에 그래서 엄청 참다가 이제 풀리면은 또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할 때 치킨을 먹고, 저는 치킨은 무조건 양념치킨을 먹습니다. 그래서 양념치킨과 맥주를 되게 자주는 아니고 여유 있을 때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20대 초반에, 그때는 이제 저도 조금씩 용돈 받고 대학생이고 이래가지고 돈 자체가 이렇게 넉넉치 않은 시절이었어서 프랜차이즈 쪽의 양념치킨이 아니고 이제 길거리에서 팔고 포장해서 가져가는 것들, 그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그걸로 먹었던 이제 마늘치킨 같은 것들, 뭔가 내가 고심해서 뭔가 효율적인 소비를 통해서 맛있는 걸 먹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그런 걸 20대는 많이 느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남중남교다 보니까 엄청 놀렸거든요. 진짜 다 레드 하면서 막 처음엔 놀리니까 되게 싫어했고, 아 붉은색 칠을 떤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제 마음 건강을 위해서 뭔가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단계에 온 거죠. 그냥 빨간색을 좋아하자, 그래 너는 이제 나랑 잘 붙어있는 거구나, 받아들이자, 빨간색을 제일 좋아하자. 그래서 어디 가서 좋아하면 붉은색 좋아한다, 빨간색 좋아한다고 하는 편이고, 의상은 빨간색을 이제 괜찮지 않을까 하고 입을 때도 있었는데, 얼굴이 붉은 사람은 빨간색 상의를 입으면 더 붉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입게 됐어요. 레드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빨간색. 약간
시그니처가 되는 느낌이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거를 생각 못했던 게 성우가 되고 나서 레드 레드 하니까 이제 선배님들이 짓궂게 놀려요. 어, 너 레드 노리는구나. 막 이 주인공 노리는구나 하면서. 물론 주인공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걸 막 대놓고 저 그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나대고 이렇게 말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은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막 아 레드 좋죠. 붉은색 좋아하게 됐습니다. 노래방은 성우 되고는 잘 못 즐겼습니다. 성우 되기 전에는 많이 갔었고요.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게 저는 좀 이런 막 많은 분들이 부르는 노래를 잘 못해요. 발라드를 잘 못하는 편이라 한때는 가서 꼭 불렀던 게 이제 제가 중학생 시절 때 들었던 그 휘성의 위듬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를 노래방에서 자주 불렀었고 최애 노래는 저는 약간 그런 편이에요. 음식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하나 꽂히면 그것만 계속 듣고 바뀌고 꽂히면 그것만 계속 듣고 바뀌고 그래서 최애가 계속 바뀌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이 뭔가 트렌디한 노래에 대한 감각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강박에서 괜히 최신 노래를 듣기도 하고 지금은 그 헤이즈의 널 너무 모르고 그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거 추천합니다. 뭔가 비 오는 날, 오늘 지금 비 오는 날인데 오늘같이 감성적인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때 헤이즈 양의 노래를 들으시면 되게 센치한 기분을 많이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우는 저는 이제 소위 덕업일치라고 하죠. 저한테는 덕업일치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성우 덕후였어요. TV나 많은 영화, 뭐 라디오 많은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그 목소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 결국에 그 관심이 욕심이 되고 막 커져서 꿈을 키우게 되고 정말 운 좋게 감사하게도 성우가 돼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 봤었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저한테는 그런 걸 부러워해요. 네가 그래도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하고 싶었던 걸 일로 할 수 있게 된 거는 진짜 부럽다. 저도 그게 너무 감사하고 당연히 뭐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좋아했고 하고 싶었던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인생에서 좀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많은 열정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성우 공부라는 게 뭔가 확실한 내가 된다라는 걸 막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많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 힘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좋아하는 일이니만큼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만족감이 진짜 큽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일을 이 성우 공부가 진짜 합격을 해서 저랑 다시 또 인사드릴 수 있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릴레이 인터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성우들이 인터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뭐랄까 많이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그래도 전 오디언에 대한 애정이 너무너무 높고 이 오디언에서 또 작품을 또 만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강해서 불러주실 때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들, 좋은 연기들로 여러분들께 많이 보답드릴 수 있는 그런 그냥 열심히 잘하는 그런 성우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도 떠넘길 시간이 왔습니다. 제 지인한테 전화를 할 건데요. 같은 학원에서 공부했던 친한 동생입니다. 사실 이 관계가 애매한 게 제가 빠른 생일이고
그 친구가 같은 연도인데 빠른 생일이 아닌데 너 나한테 형이라고 안 해도 된다. 근데 본인이 아 형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족보가 꼬인 걸 염려해서 이제 저희는 형 동생 관계가 된 한 살 동생 아닌 한 살 동생한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아 노래 나오네. 머리 감고 있으면서 전화할 수 있잖아. 네 선배님. 너 상황극 한 거지 방금? 어. 아, 아닙니다. 아니야 저... 진짜야? 아 상황극이었습니다. 상황극으로 이렇게 물 좀 적시고. 네. 아 그리고 너 왜 선배님이라고 받아? 나 방금 다 어 아는 친한 동생이다 하고 전화 걸었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형. 그래 잘 지냈지? 아 네네네네 그럼요. 어 네가 준 스누피 쿠션 잘 쓰고 있어. 형과 너무 딱 어울려가지고. 아 진짜 근데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다 그거 베고 자더라. 그걸 베고 잔다고요? 어. 나는 지금 그 촬영 중이었어. 어. 어 지금 네 목소리가 다 나오고 있단다. 어. 한번 인사 좀 드려볼래? 너 이름은 얘기하면 안 돼. 아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응 인사를 드려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누피를 좋아하는 한 성우이고요. 아무튼 네 그런 성우라고 합니다. 네, 아... 촬영 중이라고 하니 갑자기 부담이 확 되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네요. 아 그 네. 심장 더 크게 뛰게 해줄게. 내가 지금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 뭐라고요?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 릴레이 인터뷰? 예, 그래서 제 다음 주자를 당신으로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아, 저래요? 예, 예. 그럼 저를 지목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스누피 쿠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 그 또 보답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성우님께서 또 많은 분들께 이제 얼굴 비춰주시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큰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아닙니다. 그렇죠? 서영 선배님만큼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성우님의 훈훈한 모습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네 최대한 감사히 그럼 제가 그날까지 최대한 살도 빼고요. 네 피부과도 가고요. 네. 네 관리도 좀 해가지고 네 그런 서영 선배님의 이런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섭외 응해주시는 거죠? 아 그럼요 선배님 이거 누구 말씀이신데요? 아 그렇죠. 사랑하는 박서영 선배님 말씀이신데 아 너무나 감사하죠. 되게 강압적인 분위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 너무나 이런 네. 기회가 생겨가지고 너무나 저 감사합니다. 지금 촬영 중이라서 결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랑 같이 그 섭외 성공 한번 외쳐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섭외 성공! 성공! 아 호흡이 딱딱 맞네 아주. 호흡이 하나도 안 맞네요. 역시